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가장 위대한 전투 탑 50. 지난 4부에 이어 44번째부터 마지막까지 5부 시작합니다. 44번째, 1948년 11월에서부터 1949년 1월까지 벌어진 중국 국공내전의 마지막 전투, 화이하이 전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하면서 중일 전쟁이 끝나자 이제 중국의 패권을 두고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맞붙습니다. 바로 국공내전이죠. 국민당의 병력은 430만 명으로 정규군이 200만 명, 공산당은 병력이 120만 명으로 정규군은 60만 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국민당이 압도적이죠. 하지만 공산당은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지만 미국은 장제스에게 당장 마오쩌둥과 화해하지 않으면 무기 및 물자 공급을 중단하겠다면서 실제로 끊어버렸습니다. 화이하이 전투는 국공내전의 3대 전투로 화이하이는 중국 동남부 화이허강이 흐르는 안후이성과 장쑤성 일대를 말합니다. 화이하이 일대가 무너지면 경제 중심지였던 상하이와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난징이 바로 그 다음이었기에 최종 방어선이나 다름없었는데 66일 동안 싸워 공산당 사상자 13만 명, 국민당 사상자 55만 명을 기록하며 결국은 국민당군이 무너집니다. 화이하이 전투 때 공산당은 국민당의 우수한 무기들을 전부 노획했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국민당을 상대로 핑진전투에서 공산당이 최종 승리하며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이 들어섰죠. 45번째, 1950년 9월 한국전쟁의 판도를 뒤바꾸었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공격 그리고 미군과 유엔군도 계산하지 못한 북한군의 선전에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서 당장이라도 적화통일이 될 마당이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사태를 타개할 작전으로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버려 북한군의 보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낙동강에 내려와 있는 북한군을 고립시킬 수 있는 상륙작전을 기획했습니다. 사실 맥아더는 낙동강 전선으로 밀리기 전부터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상부 승인이 나지 않다가 낙동강 전선에 밀리니까 승인이 떨어졌던 거죠. 단 미국 본국에선 상륙지점으로 인천만큼은 반대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미 국방부에서 계산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천분의 1. 하지만 무대포 맥아더가 누가 반대한다고 안 할 사람이 아니죠. 사실 중국과 소련에서도 유엔군이 인천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단 그렇게 빨리 상륙작전이 감행될 거란 걸 몰랐고 또 김일성의 온갖 신경은 낙동강 전선에 가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첫 번째 상륙지점 월미도의 그린비치에 상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월미도가 뾰족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월미도를 제압하지 않으면 양쪽에서 포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월미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지금의 인천역 방면의 레드비치와 지금의 인하대 방면의 블루비치 양 방면에서 상륙하였고 다음날 16일 되면 인천을 완전하게 장악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대성공이었고 낙동강 전선에 있던 모든 북한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으며 약 2주 후 서울까지 수복해냅니다. 맥아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사의 길이길이 남을 명장면이라며 자화자찬하였죠. 46번째, 1954년 베트남이 프랑스군을 몰아냈던 디엔비엔프 전투입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일본에게 빼앗깁니다. 일본의 패전 후 프랑스는 다시 베트남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고 이 베트남에서 프랑스군을 막아내며 일어난 전쟁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너무 멀어 추가 지원이나 보급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베트남은 똑 붙어있는 중국의 원조를 받아냅니다. 베트남군은 더 적극적으로 프랑스군을 몰아세웠고 결국 프랑스는 전군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철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베트남군의 포위를 뚫어야만 했는데 당시 프랑스군은 베트남 북쪽의 디엔비엔프에 모여 그것을 요새화하여 수송하고 있었습니다. 디엔비엔프는 고립된 지역이라 물자 수송이나 보급이 다소 힘들고 많은 적들에 포위되면 전멸한다는 위험이 있지만 적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군은 모을 수 있는 병력을 최대한 모아 무려 5만 명의 병력을 모으고 디엔비엔프에 총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프랑스군은 1만 명 남짓이었죠. 1954년 3월 13일부터 베트남군은 디엔비엔프에 집중포격을 가했고 3일 만에 프랑스 군대가 작살이 납니다. 디엔비엔프에 있는 프랑스군은 약 2개월 동안 베트남군의 일방적인 공격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만여 명 중 8천여 명이 포로로 잡히고 나머지는 전원 전사했죠.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할 수 있었던 전투가 디엔비엔프 전투였던 거죠. 47번째, 1968년 베트남 전쟁 중 북베트남의 기습 역습이었던 테트 공세입니다. 테트는 설 연휴, 구정을 말합니다. 구정 기간에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1968년의 구정도 미군은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북베트남 및 베트콩 연합 8만 명이 관례를 깨고 남베트남의 주요 도시를 기습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구정공세 혹은 테트공세라고 하죠. 미군은 구정공세로 상실한 도시들을 찾는 전투를 이어나갔고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많은 사상자를 내야만 했습니다. 후에 탈환전은 25일간 쉬지 않고 싸웠으며 캐산전투는 구정공세 전투들 중 가장 치열하고 잔인했던 전쟁으로 꼽히죠. 구정공세로 말미암은 남베트남 전역에서의 탈환전 결과 북베트남 역시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이때 베트콩이 사실상 전멸되었다고 합니다. 구정공세로 인한 각종 탈환전은 베트남 전쟁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각지에서 치러진 전투들은 방송을 타고 그대로 미국으로 전해졌고 민간인 학살 장면, 도시 및 문화재가 불타는 장면까지 그대로 전파를 타 이 미국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반전 여론이 들끓게 되었죠. 48번째,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중 최대 격전지이자 대규모 전차전이 벌어졌던 골란고원 전투입니다. 4차례에 걸쳐 벌어진 중동전쟁 중 욤킴푸르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마지막 4차 중동전쟁이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이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이 남쪽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막고 북쪽에서 시리아를 막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는 골란고원이 있습니다. 시리아는 헬기를 적극 이용하면서 고원전투에 임했고 시리아 전체 부대도 갑자기 정예화되어서 골란고원을 지키던 이스라엘 기갑부대를 전멸시켰죠. 수적으로 시리아 전차 수가 이스라엘 전차 수보다 10배가량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0대에서 20대 사이의 부대들이 조금씩 모여서 싸웠고 결과는 이스라엘의 역전승이었습니다. 특히 칼리니 중령이 이끄는 이스라엘 제77 기갑대대가 10대1의 싸움에서 시리아군을 후퇴시켰고 시리아군은 전차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죠. 물론 이스라엘 피해도 컸어요. 생존자가 한 명만 남은 중대나 대대도 있었죠. 이스라엘은 막탈을 날리기 위해 기갑부대를 긁어모아서 후퇴하는 시리아 전차를 쫓았고 골란고원 마지막 전차전에서 시리아 전차 1200대의 70% 이상이 격파됩니다. 이렇게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사수하죠. 49번째, 1991년 걸프전쟁 때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에 대공습을 감행했던 사막의 폭풍작전입니다.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이라크를 저지하고자 미국 주도로 총 34개 국가의 다국적군이 편성되어 벌인 전쟁이랍니다. 걸프전은 크게 쿠웨이트 침공 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진출하려는 이라크를 방어하던 사막 보호작전과 이젠 다국적군이 반격에 나서 이라크를 침공했던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나뉩니다. 미군은 우수한 공군의 전투기들과 폭격기들로 이라크의 전투기나 전투시설들을 전부 부숴버리고 이라크 곳곳에 압도적인 폭격을 퍼부어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폭격을 퍼부은 시간을 다 합해보면 무려 100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공습을 퍼붓고 전차부대와 보병 지상군을 투입하니 이라크는 금세 무너졌죠.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이라크 사상자가 15만 명에 이르렀지만 다국적군의 사상자는 3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0번째,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맹공을 막아냈던 키이우 전투입니다. 2022년 푸틴의 지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 터진 시점에는 모두가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암담하게 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리 없잖아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겼습니다. 아직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는 순전히 푸틴의 자존심 때문이고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방어에 성공했다고 봐야죠. 우크라이나도 전쟁 초기 때까지는 순식간에 국경지대와 요충지대를 점령당하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까지 진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심점이 되어주어 결사 항쟁에 나섰고 키이우 사수에 성공합니다. 키이우 전투 이후 러시아군은 곳곳에서 패전하면서 밀리기 시작했고 끝내 우크라이나에선 빼앗긴 주요 도시들을 전부 되찾았죠. 러시아군이 패전한 이유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저마다의 주장을 발표하는데 우선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무기 원조를 많이 받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침공 전쟁이었던 만큼 이 병사들 사기면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났고 러시아군의 지휘체계도 엉망이었다고 하죠. 여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가장 위대한 전투 탑 50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전투가 있다거나 꼭 더 강조되어야 하는 전투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